반갑습니다, 여러분. 한 주에 한 번쯤은 점심 먹방 괜찮지 않나? 겸사겸사 몸무게도 한번. 이번 주 나의 몸무게는 89.8. 오늘 좀 운동 열심히 하긴 했어요. 만족스럽구만. 역시 운동 다녀와서는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만들 음식은 저번에 묵다 남긴 삼겹살 볶음밥 되시겠습니다. 일단 후라이팬에 불 얹어주고. 유리 씨도 한 주 뒤 하십니까? 네. 좋습니다. 오늘 유리랑 같이 먹으니까 양을 좀 낭낭하게 해야겠구만. 김치도 좀 넣을까요? 네. 아, 근데 김치 어딨지? 김치가 있나 집에? 김치 없지 않아요. 일단은 집에 있는 삼겹살부터 굽어주기 시작. 적당히 초벌. 남은 것도 굽기. 아, 근데 김치 없는 거 너무 아쉽다. 아, 김치 없다 하니까 왜 뭔가 볶음밥 말고 비빔면 먹을까? 약간 대패 삼겹에 비빔면 어때? 오우야. 이렇게 약간 썰익듯이 익혀주고. 우리는 볶음밥에서 비빔면으로 메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을 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홈플러스에 1+1으로 팔길래 구매함. 아이고, 이거 면 삶은 장면을 녹화를 안 했네. 왜 갑자기 조용한데 유리? 넣을 거잖아. 다 들어갔어 이미. 편집해 주세요. 일단 비빔면부터 한 입 먹어볼까 얘? 네. 혹시 나 부탁이 있어. 탄산수? 척하면 척이네. 근데 왜 이렇게 말 잘 들어? 오늘 왜 이렇게 말 잘 듣냐고요? 네. 원래 영상 앞에서는 착한 연기 보십니까? 근데 저는 실제로도 좀 착한 듯. 아, 나는 쿨피스 모야지. 이번에는 면 위에다가 고기 하나 딱 얹어가지고. 짜란! 아, 근데 비빔면이 많긴 하네요. 맞죠? 좀만 먹고 배부르면 그만 드셔도 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, 혼자 다 먹게요. 어떻게 알았죠? 근데 비빔면 3개가 원래 진짜 양 많거든. 그래서 좀 만들어 놓으면 무섭단 말이야. 오늘은 유리와 함께 먹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무섭다. 오빠야, 나 노래 편집해 주면 안 돼? 지금 또 자료 화면으로 방금 또 한 번 더 들었을 텐데. 내가 봤을 땐 유리 가수해도 되겠다. 노래 잘 불러가지고. 돌 맞는다. 맞아줄게. 유리 다이어트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많이 먹을게. 속마음은? 맛있다. 생각해보니까 우리 비빔면 같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야, 무슨 비빔면이야? 배홍동 비빔면. 어때? 무난한 맛. 팔도하고 차이점은?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. 벌써부터 다 먹었나? 왜 없어? 없어. 나 몇 입 안 먹었는데 왜 없지? 내가 오늘도 유리에게 도움이 되었네. 성공적. 진짜 몇 입 안 먹었는데 대단하네 오빠야. 세 개도 거뜬하네. 아, 근데 배불러. 배부를 수밖에. 아, 그래? 세 개를 거의 다 드셨는데요. 아, 일단 나도 몇 입 안 먹었다. 자료 화면 나갑니다. 아니,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싸운다고? 나는 유리 노래 자료 화면 나갑니다. 이제 마세요. 아이고, 숟가락 들고 와.
깔끔하게 다 먹었다. 타이밍 맞춰서 정식 오는 거 뭐야? 너무 귀엽잖아. 뭐 합니까? 또 이제 후식이에요? 아, 저 아이스크림 들고 오세요. 아이스크림 숟가락도 숟가락은요? 숟가락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뭐예요? 병진이 후식이에요. 후식이 왜 이래요? 아니, 어제 먹다 남긴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게 후식 아닙니까? 이게 후식 아닙니까? 아이스크림 그거 진짜 맛있겠다. 하겐다즈 하겐다즈 급연사해요. 이거 정신 못 차리지. 맛있어요? 와, 아니 왜 자꾸 드세요? 맛있어요. 숟가락 하나 갖다 드릴까요? 네, 하나 주세요. 커플은 담는다더니. 진짜 제대로 못 담았지? 배불러. 먹을 끝!